자, 연립 1차 부등식도 했어요. 중위 개념과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두 개 가지고 연립한 거고요.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해를 구한다 하면은 두 식에 대한 공통 부분만 해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뭐 책에는 그냥 그림이 나와 있지만 수직선에서 하나 나타내고 두 번째 식 수직선에서 하나 나타낸 다음에 공통 부분만 잡아주면 답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없고 계산이 복잡한 것도 없어요. 자, 3개짜리 나온 건 어떻게 하냐. A와 B, C 연결해서 나왔을 때는요. 이거 한 번씩 적고 이거 한 번씩 적은 다음에 얘 수직선 나타내고 얘 수직선 나타낸 다음에 그거 공통 범위만 답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별 내용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세요. 문제 바로 봅니다. 당연히 뭐 특수한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요. 쌤이 지금 여기에는 내용상의 거는 쌤이 빼버렸는데 특수한 경우도 뭐 했던 거라서 문제 보면서 다시 언급은 해줄게요. 1번 좀 빠르게 갑니다. 이제 얘는 2x는요 8보다 커요. 그럼 x는 4보다 크다는 첫 번째 식이 하나 생기죠. 두 번째 식은요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3 나눠버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식 두 개가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거 두 개 수직선 꺼버리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4보다 크니까 또 이렇게, 맞죠? 그러면 공통 범위의 색깔을 칠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아, 요 부분이가 x이기 때문에 x가 4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답은 x는 4보다 큽니다 라고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되겠나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얘 갖다 풀면 되죠. 자, 2번에 첫 번째 식 잡으면 바로 풉니다. 그럼 x 플러스 3은 2x가 된다. 그 다음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이런 거 하나 나오죠. 이런 거 지금 다 되잖아, 맞죠? 계산 안 된다 하진 않을 거고. 얘도 풉니다. 5x 마이너스 11이 2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하면 얘 3x 되고 이거 13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x는 뭐보다?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얘 대충 4점 얼마 나올 거예요. 자, 크기만 비교했고요. 그럼 수직선 꺼버리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3분의 13이에요. 맞죠? 그리고 하나는 색칠 안 하고 오른쪽, 하나는 색칠해서 왼쪽입니다. 당연히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요 부분 자리가 x이기 때문에 x는 뭐보다? 3보다는 큰데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앞으로 부등식 파트에서 수직선 그릴 때는요. 같은 식에서는 높이는 일정하게 그리되 다른 식이라면 높이는 다르게 해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별 거 없어요. 지금은 별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쌤 풀리는데요 하겠지만 나중에 돼버리면 2차 식이 나와버리면 하나의 식에서 범위가 수직선이 두 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식에서는 뭘로 수직선 선은 높이를 같게 만들어주고 정리하면 헷갈릴 일이 적어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 식부터 정리합니다. 1번에 첫 번째 식 정리하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얘 이항하면 1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요 식 정리할게요. 이항하면 이거 2x 되고요. 얘는 6.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수직선 꺼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6 여기 있을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만 이걸 할 필요 없죠. 지금 우리는.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공통 범위의 부분이 이미 나와버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그냥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이거 풀어볼게요. 얘는요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5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자, 얘들이 계산하면 3x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되겠네. 그래서 얘 마이너스 2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눈으로 봐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5x 쌤 풀었는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항하면 얘가 3x였고 요거 넘어오면 2x로 바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항하면 4 됩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 그럼 수직선 꺼버리면 2분의 1 색칠해서 오른쪽, 하나는 2 색칠 안 하고 왼쪽. 그래서 공통 범위는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내용 이해됩니까? 그 다음 봅니다. 3번 특수한 애예요.
특수안에는 어차피 그려놓고 보면 돼요. 특수안에 그려놓고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거 이항하면요. x-4는 0보다 바로 이항합시다. x는 4보다 작다. 바로 끝나버렸죠. 두 번째 거 이항하면요. 2x 넘어가면 x 되고요. 얘 넘어가면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수직선을 그어버리면 첫 번째 거는 4 포함해서 왼쪽으로 가라고, 두 번째 거는 4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부분에 대한 공통 부분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밖에 없죠. 맞죠? 하나는 4를 포함하면서 왼쪽, 하나는 4를 포함하면서 오른쪽이니까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밖에 없고, 따라서 답은 4 나와요. 뭐 앞에서 다 배웠던 거지만 부등식 파트에서도 답이 범위가 아닌 하나로 나올 수도 있다. 왜? 특수한 경우니까요. 됐죠? 그 다음, 참고로 특수하다는 말 자체가 뭔지, 일반적인 해가 아니란 말이죠. 부등식은 범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옵니다. 범위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 못 적어주고. 그러니까 특수한 해는요,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한 개인 경우예요. 됐죠? 자,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좌변 3-2x 플러스 2가 크다. x-13보다.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되고요. 얘 3, 5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됩니까? 맞죠? 그럼 x는 6보다 작다 나왔다. 두 번째 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6.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맞지? 그러니까 이거 수익선 꺼버리면 하나 6보다 작다고 하나는 8보다 크거나 같단데 공통 범위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합니다.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적어줘야 맞는 말이겠죠. 되나요? 그 다음 6번 봅니다. 해가 주어진 경우에서 문제가 이제 미지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해보면 나와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해보라는 거죠. 똑같이 풉니다. 이항하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두 번째는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왔어요. 맞지? 두 번째 식은요,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풀어봅시다. 풀 때까지. 얘는 x-a, 18-3x 6이고요. 3x 넘어가면 4x 되고요. 상수는 18 빼기 6 하면 12에다가 여기는 이 a 값도 상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는 얼마 돼요? 4분의 1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 둘의 수직선을 나타내 봐야 되는데 내가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지금 못 푼다는 거야. 원칙으로는. 맞죠? 근데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네. 문제에서 답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답이 하나가 아닌 양쪽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방향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나타낸 대로 같다. 마이너스 3 크거나 같고 하나는 4분의 12 플러스 A 보다는 작다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되고 B가 돼야 되고 여기 있는 4분의 15가 여기 있는 4분의 12 더하기 A가 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B값은 끝났어요. B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값은요. 분모 같으니까 분자만 정리하면 되고 A는 3 나오네요. 맞지?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쌤 뭐 잘못했나? 어디요? 쌤 뭐 잘못 풀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거 플러스 3 되나? 맞죠? 이거 플러스 3이네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고 두 개 다 하면 6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봅니다. 자, 흔히 얘기하는 애들이 가장 조금 이제 부등식 파트에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는.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애들이 어려웠고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풉니다. 이 뒤에 거 쳐다보지도 말고 일단 하는 대로 가보는 거야.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요거 이항하면 x는 2a-4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식을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니 해를 갖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잘 봐.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색칠해서 이를 가야 되죠. 맞지? 하나는 2a-4보다 작다 했는데 잘 봐. 2a-4가 여기 있다면 2a-4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색칠한 부분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2a-4는 일단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2a-4라는 놈은 일단 왼쪽에 있을 때는 해가 없어요. 맞나요? 두 번째,
오른쪽은 내가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그냥 대충 적어놨죠. 오른쪽 있으면 무조건 만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2라는 놈이 여기 이건데 2a-4가 여기 2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나요? 근데 얘는 지금 색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색칠을 해서 오른쪽, 하나는 색칠을 안 하고 왼쪽이니까 애들 둘이의 공통 부분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되고, 결론적으로 2a-4라는 놈은 얘는 2보다 왼쪽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얘가 2자리까지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맞죠? 2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가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2a-4라는 놈은 2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이 말입니다. 갖다 풀면 2a는 6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이걸 만족하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걸 물었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죠. 됩니까? 되겠어요? 자, 8번 연립 1차 부등식에 활용해요. 자, 소금물 문제가 내신에서도 학교에서 가끔씩 빼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아직 잘 안 익숙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쌤이 그림으로 보통 많이 풀어주고, 소금물 문제는요 무조건 소금 공식으로 풉니다. 자, 소금의 공식은 뭔데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태 한번 보세요. 내가 말 그림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8%의 소금물 300g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비커가 있는데 얘는 8%의 300g입니다. 얘에다가 뭐를 더했더니 소금물을 넣었대요. 맞죠? 얘에다가 소금물을 넣었대. 됐어요? 소금물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됐나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8%의 소금물에다가 14%의 소금물을, 이 당연히 몇 그램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X그램 잡을게요. 했더니 얘는 당연히 물의 양은요, 이거 두 개 섞었기 때문에 300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농도는 얘가 9%까지는 떨어져도 된다. 맞나요? 그 다음 얘는 최대 어디까지는 나와주는다? 11%까지는 나와줘도 된다는 거죠. 왜? 이거 두 개 섞었을 때 얘의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도는 진해질 거죠. 얘의 물의 양을 적게 넣으면 농도는 떨어질 겁니다. 맞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300 더하기 X. 그러면 지금 쌤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식은 간단합니다. 식은 뭐냐?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 수업 들었을 때, 중학교 때부터 내 수업 들었는 거는 항상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100분의 얘들이 곱한 거, 100분의 얘들이 곱한 거 더하기 식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100분의 14x, 100분의 11의 300 더하기 x. 요것만 갖다 풀면 답이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계산 간단하게 하려면 양변에 전부 다 100 곱하면 분모 있는 100 다 날라가요. 맞죠? 식 정리할게요. 얘 풀면 2700 더하기 9x가 되고요. 얘는 풀면 얼만데요? 2400이죠. 14x죠. 14x 더하기 2400 되고요. 그 다음에 얘 풀면 3300 더하기 11x 됩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하나씩 뜯어서 보면 되죠. 얘 정리할게요.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되고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00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보다? 6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나요? 계산 잡아냈나? 맞죠? 그 다음에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또 이항할게요. 11x 넘어가면 3x 되고요. 3300인데 2400이 넘어왔으니까 900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얼마 돼요? 쌤 뭐 이거 얼마예요? 300입니까? 맞아요? 됩니까? 그래서 아, x가 될 수 있는 걸 수직선으로 그려버리면 6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공통 범위는 요 부분이 되고, 이거에 대한 답은 x는 얼마 돼야 돼?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고, 문제에서 x란 말이 전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적어줘야 돼? 60g 이상 300g 이하, 이렇게 적어줘야 완벽한 답이 나오겠죠. 됩니까? 그래서 요 사이는 물만 집어넣어주면 농도도 저 사이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정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